8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됐어요? 잘 들린다? 아 근데 약간 너무 보라색으로 나오지 않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그 색온도를 좀 만져볼게요 제가. 그래 색온도를 좀 만져봐라. 카메라 뒤로 가가지고 제가 아니 모니터를 하나 또 샀어. 43인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43인치를 하나 또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니터가 두 개인데 전에 있던 거 말고 여기다 달아놓으니까 이게 마이크 각도가 너무 색온도를 조금 이게 지금 기본 상태인데 색온도를 좀 바꿔봐. 보라색 어때요? 너무 푸른색인데? 푸른색에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핫산색으로 갈게요. 아 그건 해봐요. 초록색은 해봐고 이거 괜찮나? 요 정도? 이게 앞에 있는 화면이 좀 더 내려가면 완전 보라색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노란색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어때요? 그런가? 따뜻한 색감으로 가봐봐. 따뜻한 색감으로. 따뜻한 일로 가야 돼. 너무 그건데? 이쪽이 더 맞아요. 그래. 여기. 딱 이 정도 좋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정도 하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다. 콘트도 좀 올릴 수 있어. 뭐야 방금 검은색 좀 많이 들은.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이 뭐라고? 콘트라스트. 콘트라스트. 네. 이게 무슨 좋은데? 이게 기본이었어요 원래. 여기서 3 맥시멈 준 거고요. 채도 1, 2, 3. 아니 채도는 만지지 말고 채도 가장 빼버려. 빼라고요? 이게 뺀 건데요? 준 거. 뺀 거. 뺀 게 나. 채도는 빼자. 선명도. 선명도 5까지 됩니다. 차이는. 선명도 좀 올려. 5까지. 선명도를 좀 올려라. 요 정도. 괜찮네. 괜찮다. 야, 나는 방송하면서 여지껏 한 번도 이렇게 케미 정면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위에 있었어. 내가. 근데 이제 모니터를 하나 사니까 모니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위에 있어 가지고 그걸 조금 바꾸느라 오늘 아주 대공사가 들어갔어요. 예, 오늘 완전 대공사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조금 피부가 이렇게 좋냐고. 저 피부가 나쁘지가 않아요.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감사합니다. 피부가 나쁘진 않다. 예. 그냥 각도가 바뀌어서 그냥 저 다르게 보일 뿐. 예, 자주 보면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세아 어제 와갖고 오늘 나갔어. 아까 저녁에 저녁에 무슨 또 뭐야 일자리 구한다고 또 나갔어. 그냥 그 인테리어 일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 그 몸이 빡세. 근데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이런 게 좋대 자기는. 그나저나 이거 세팅했니? 스트림덱이랑 이런 거? 만졌어요. 만질 건 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되네. 괜찮네. 카페 한번 켜보세요. 카페에도 제가 맞춰놨어요. 좋았어. 잘했어. 고생했다 야. 요즘 인테리어계가 블루오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냐? 달에 열심히 하면은 500원 번다고? 야 개쩌네. 블루오션 아닌 게 어디냐고. 요즘 알바 자리도 블루오션 아니야? 아무튼 이제 다 모니터가 4K로 바뀌니까 좋긴 하네. 내가 컴퓨터 모니터로 43인치를 쓰다니.
내가 43인치를 쓰다니 대단해. 이제 진짜 시대가 변했어. 이제 무조건 43인치를 써야 돼. 되게 싸게 샀음. 43인치인데 삼성인데 39만원? 40만원이 안되는 돈으로 43인치 모니터에다가 4K 모니터를 샀으니까 잘 산거지. 14만원으로 싸게 샀어. 아, 싸게 주고 샀네. 그치. 근데 60프레임밖에 안돼 얘는. 랄프야. 네? 미안한데 이거 마이크 조금만 이렇게 좀 해줘라. 마이크가 지금 너무 휘었어. 이렇게. 이렇게요? 어. 이렇게. 이거 형이 만져가지고. 묶어야 되는데 이거. 됐어? 만져야 돼. 아니 됐어. 굳이 뭐 그렇게까지. 4K 144 지원하는 거 있지. 내가 게임용 모니터로 쓰는 게 이제 그게 그거고. 그냥 보조 모니터는 네. 그냥 보조 모니터는 4K에다가 그냥 60프레임만 돼도 괜찮아서. 마우스 아직 배송 안 왔어요. 맞아. 내 모니터가 4K라서 그게 달라진 거지.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뭐 그대로지. 뭐 카메라도 똑같고 다 똑같지. 아, 근데 이거 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걸리네. 방송 세팅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커피. 선정리랑 좀 깔끔하게 잘 돼갖고 다행이야. 아주 마음에 들게 잘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괜찮네. 캠 이렇게 딱 얼굴 거의 정면이라서 훨씬 괜찮은 것 같기도. 살짝 내려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먹방할 때 좀 좋지 않을까? 먹방할 때도 딱 여기 이렇게 뭔가 딱 올라오고 음식 올라오고. 먹방을 그게... 생각을 안 했네 우리가. 한번 가져가볼까요? 그지. 큰 거 말고 원래 옛날에 쓰던 거 한번. 먹방을 생각을 안 했어. 키보드 자주 온. 더 가야 돼. 이렇게. 좋은데요? 이렇게. 괜찮은데? 뭐 먹기도 되게 좋다. 여러분들. 왜? 뭐 먹기도 좋아. 음식도 잘 보이고 좋네. 좋네. 네. 좋아. 더 좋은 거 뭔지 아세요? 뭐? 캠을 살짝만 내리면 형이 올라가니까 맞죠? 더 내린다고 여기서? 네, 살짝만 내리면 형이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러면은 아니다 그냥 이대로 하시죠. 이게 나. 네. 이게 나.
개 족 같은 소리들 하지 마시고 채팅창에서 또 예 재미도 없는데 병신 같은 채팅 치면은 제가 블랙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틀 만에 보니까 또 다들 대가리가 빠가라서 예 까먹으셨습니까? 예? 그건 뭐 개 족 같은 소리들 하지 마시라고요 채팅창에서 아시겠습니까? 욕을 해야만 말을 쳐듣습니까 왜? 채팅창 정리 좀 해. 병신 같은 새끼들 이틀 만에 보니까 원숭이 새끼들 마냥 또 단합 안 되는 모습으로 저렇게들 병신 같은 소리들 하고 있네. 방송에 하등 도움 안 되는 새끼들 개버러지 새끼들 꺼져 꺼져 당장 꺼져. 뭐가 너무해? 말을 이쁘게 하면 이렇게 말을 할 필요도 없잖아 내가. 뭐가 너무해? 내가 너무해? 말을 애초에 이쁘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말을 할 어? 이유가 없잖아. 대갈박을 좀 굴리고 채팅을 하세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씨발 뭐 내가 뭐 저거도 아니고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안 그래요? 말 이쁘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쵸? 내 말이 맞죠? 맞아요. 아이고야 월요일 화요일도 쉬어버렸네. 열심히 하기로 해놓고 어쩔 수 없나봐. 집이 너무 어지러운 거야. 집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이 너무 어지럽고 막 더러워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막 내가 세팅하고 방송을 키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쉬었습니다. 잘 쉬었으면 된 거지 뭐. 잘 쉬었으면 된 거지. 어차피 뭐 고정휴방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테고. 아니 뭐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가 나쁨이네. 왜지? 저녁에도 그런가? 그리고 여기 바람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덥냐? 왜 어째? 더운 것 같아요? 문 열까요? 좀 열어놓자. 너무 더워. 저기 열어요. 컴퓨터 열기가 이게 저기 해서 아우 세팅이 깔끔해갖고 좋다. 모니터가 아니 그저 막 책상이 약간 그 기역자로 돼 있는 책상인데 밑에 이렇게 막 선이 엄청 많이 이렇게 주렁주렁 돼 있어가지고 이제 발 받침대에다가 이렇게 발 이렇게 올려놓고 컴퓨터 장시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발에 되게 막 거추장스럽게 선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많이 사라져서 되게 좋고 오늘 아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근데 컴퓨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픽카드에 그 HDMI 소켓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모니터가 좀 병신인가? 그래가지고 그래픽카드 컴퓨터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서 다 테스트하고 보내고 그랬으니까 뭐 그래픽카드 문제가 아니겠지 모니터 문제겠지 하고 모니터를 사버린 거야. 그냥 야 이렇게 된 거 그냥 4K 43인치 모니터 하나 더 사자. 훨씬 화면도 넓고 좋다. 난 이제 이거에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나 이거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샀단 말이야. 사가지고 딱 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픽카드 HDMI 소켓 하나가 고장 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인병을 이거 용산까지 가지고 가갖고 거기서 이제 AS를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은 일이 생겼지. 그냥 교환만 하면 돼. 교체. 근데 이제 아수스 거고 하니까 새 걸로 주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떼갖고 용산 가갖고 이제 전화를 미리 하는 거야 집에서. 아 그래픽카드 소켓 하나가 빠갈랐나 봐요. HDMI 이제 인식은 하는데 모니터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뭐 다른 모니터로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모니터를 새로 샀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 모니터 문제인 줄 알고. 예, 뭐 교환해드릴게요. 교환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픽카드만 교체 갖고 오면 되겠지.
택배를 보내는 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어, 당일날 교환을 해와야지. 그 앞에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이제 보내줄 거 아니야. 어. EM택도 좋고 아수스도 좋아. 어. 요즘은 다 괜찮아. 어. 일 처리 그지같이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욕을 먹기 때문에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방송 보고 있는 이성민이라는 친구 있나? 야, 나를 그리 이거 자개에다가 나 그린 거 너무 이쁘게 잘 그렸다. 어. 야, 잘했다. 야무진데? 야, 눈, 코, 입도 빨리 해줘. 나 이거 배경화면으로 해놓을래. 내 거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어. 이거 사진을 거꾸로 해갖고 그 이제 전에 올렸던 거야. 대공사 중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거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낮방송 그래서 못했다 해갖고 올린 건데 이제 이거를 하나를 또 올렸나 또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게 있으니까 이거 또 오늘 휘방하려고 이제 속이려고 이렇게 또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 음흉하게 또 빠개고 바퀴 파래요 크크크크 이러고 또 이렇게 나를 또 조리 돌리던데 참 싸가지들 없는 새끼들이네요. 에이, 진짜 싸가지들이 없네. 맞지? 응? 조금만 찾아보거나 보통 이제 그냥 저렇게 돼 있으면은 뭐 사진 하나가 낮에 찍은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뭐 사진 잘못 올라갔나? 뭐 지금까지 했다 뭐 이건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내가 이제 잘못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올린 건데 어 냅둬 그냥 뒀어. 귀엽다 이제는 저런 것들이. 아휴 닌텐도 존나 재미없더라. 나는 세아가 어제 와갖고 그 저 뭐냐 마리오 그거 샀다고 가지고 왔거든. 마리오 원더? 최근에 나온 거? 그 이게 2인용도 된대. 그래가지고 마리오를 같이 했어. 아 난 유치해서 못하겠더라. 어 개노잼이야. 나이 먹고 마리오 하니까 재미없더라 나는. 그 약간 뭐라 해야지 그 벨트 스크롤 게임이라 그래야 되나? 어 재미없더라. 마리오 골프 닌텐도 안 사길 난 참 잘한 것 같아. 그리고 4K TV에다 연결하니까는 화질이 좀 뭔가 흐릿하더라고. 그래서 어? 4K가 설정이 안 됐나 보네. 들어가서 보니까는 FHD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던데? 닌텐도 자체가? 와 씨발 어떻게 이런 게임기가 있지?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 그냥 했어 했는데 재미없더라고. 어. 그리고 어제 세아 와가지고 그 자기 이제 인테리어 이제 여기저기 막 일 불려가잖아. 사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사수처럼. 근데 그 이제 세안의 아버지가 이제 바이크 쪽에서 조금 이제 옛날에 혼다 매장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호회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 아 이거 뒤에서 부시럭 부시럭 소리 더럽게 시끄럽네. 어? 야. 예? 뭐 하냐? 당이 좀 떨어져가지고 빼빼로 좀 먹으려고 합니다. 달라고요? 아니 나는 먹으면 안 돼. 난 단 거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저 얼마 전에 콜 오브 듀티 이제 저 새로 나온다고 얼마 전에 나왔잖아.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 3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거 그 코드를 받았다는 거야. 그거 음향 작업하는 그 이제 뭐래 스튜디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가서 뭐 좀 도와줬는데 아버지 아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막 뭐 게임 관련해갖고 사이버펑크 그 위에 재킷 어
그것도 받고 거기서 이제 또 콜 오브 듀티 이번에 모던 워페어 3그 게임 8만 얼마 갖고 내가 비싸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코드 받았다고 자기 거 아이디 빌려줘갖고 어제 콜옵을 해봤어. 아 재밌긴 재밌더라 확실히. 멀티가 재밌었어. 어제 그냥 게임 오지겠지. 내가 받진 않았어. 나는 애초에 얘기했지. 나는 야 이걸 팔았어야지 바보야. 아 이제 얘가 컴퓨터 사양도 좋지 않아가고 콜옵이 안 돌아가. 근데 이거를 이제 아 어떻게 또 팔아요 하라고 주신 건데. 아 근데 좀 너가 컴퓨터가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지 뭐. 뭐 캠페인 욕먹건 나는 멀티를 좋아하니까 멀티 하려고 그랬던 거지. 콜옵을 싱글만 하고 안 하기엔 너무 아깝지 그 돈이. 아 뭔가 내가 로그라이크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가 꾸준히 가는 맛이 없고 다시 계속 리셋하는 느낌이다. 방송도 약간 리셋마라는 느낌? 3일 연장으로 방송해본 날이 없어. 3일 연장으로 좀 방송을 해야 되는데 계속 다시 시작하는 느낌? 아, 나이 느낌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 느낌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하루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 근데 집이 너무 어지러웠었어. 너무 너무 집이 더러웠어. 집이 너무 더럽더라고. 집이 더러우면 방송을 하고 싶지가 않아.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좀 깔끔한 상태여야지 내가 방송할 때좀 그런 기분이 나. 거실에 나오기가 싫어 막. 그런 느낌? 아싸리 아예 벗어나게 하루 쉬고 하루 방송하고 하루 바, 그러니까 퐁당퐁당 방송을 하는 거 어떠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튼 뭐 이래저래 또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니까 참 그렇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엔병을. 넥슨은 내가 봤을 때 이번에 파이널스 너무 잘 돼갖고 그것만 주력으로 밀려고 다른 것들 싹다 접은 것 같던데. 빨리 접는 게 낫지. 돈만 계속 나가는데. 잘한 거야. 잘한 선택이야. 내가 넥슨 사장이라고 해도 파이널스 하나 뜬 거에 엄청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저기 할것 같아. BJ 시상식? 아, 야, 이제 뭐 모르겠다. 내가 그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그 시상식이 기대가 되니? 나는 기대가 안 돼. 그렇지 않아? 좀 뭔가 이맘쯤이면 이제 아프리카 자체를 이제 좀 오래 보고 오래 즐겼던 사람들은 또 시상식 이제 좀 기대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기대가 좀안 되는데. 거길 왜 가니 내가. 뭔가 내가 1년 동안 잘 했다면 또 그런 거또 받으려고 이거저거 컨텐츠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뭔가 이제 아프리카가 좋아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방송을 내가 계속 해왔으면 뭐 당연히 나로서도 기대감이 있겠지. 근데
그 모르겠다. 난 이제 사실 예전부터 뭐 시상식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프리카에 관심 있었던 거 그냥 파트너 비자 따는 거 그거 하나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그런 BJ들을 이제 본 적이 있었지. 근데 받을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런 결과값이 안 나와가지고 엄청 실망하고 울고 우울증하고 막 방송 막 3개월 쉬어버리고 막 배신감 느끼고 막 서운해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그냥 이제 그나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 이제 뭔가 바라는 게 있고 뭐 야망이 있고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성이랑 내가 생각하는 또 방향성이랑 또 이제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지? 근데 이제 좀 일방적인 주장이겠지만은 뭐 거의 다온 건데 뭐 슈킹 당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 이제 서운했던 힘들었던 이야기를 막 나한테 하는 걸 이제 내가 들은 적 있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막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는 좀 그렇더라고. 왜 그런 걸 기대하는 게난 항상 그래.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뭔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면 그 결과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다가 뭔가 꼬꾸라지거나 부러지면 와, 그 내년에 또 계획을 또 짜야 되잖아.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 그렇게 살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그 삶의 방식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너무 인생이 힘들 것 같아. 모르겠다. 난뭐 너무 이제 그 아프리카의 또 어떤 흐름과 그런 돌아가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모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래. 항상 그리고 난 연말에는 뭔가 좀 내가 좀 그러게 됐던 것 같아.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항상 연말에는 좀 뭔가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 연말에. 그러니까 진짜 난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올한 해를 잘 보내는 거. 별 걱정, 스트레스, 어떤 안 좋은 이슈 이런 거 없이 그냥 올한 해를 그냥 차분하고 그냥 좀 잔잔하게 그렇게 좀 보내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마다 여친에게는 아뭔 여자친구야. 여자는 뭔 여자냐? 최근에 뭐저 그건 있었어. 뭐 이렇게 그 심사위원 무슨 크루가 아니야 뭐 상사 뭐 상사인데 뭐 심사위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섭외 가능하냐고. 뭐 얼마 정도 드리면 좋겠냐고 그랬는데 그냥 답장을 안 했어. 답장을 안 했어요. 애착이 줄은 것 같다. 애착 줄었지. 애착이나 그냥 나는 일단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에 일단 좀 의미를 두려고 내가 방송을 킨다는 거 끈다는 행위 키는 행위와 끄는 행위에 의미를 두자, 일단은.
첫 술부터 배부르면 안 되고 배부를 수도 없고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적 잃은 그냥 그런 느낌이지. 어 그냥 그런 것 그런 느낌이야. 어. 답장은 너 좀 해달라. 아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한데 답장을 내가 못했네. 어 답장을 할 걸 그랬네. 근데 이미 늦어버리지 않았니? 아, 죄송해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답장을 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 TMI야. 거의 씨발 자꾸 뭘 자꾸 물어봐. 너는 아까부터 뭘게 자꾸 어? 자꾸 이거저거 막 물어보고 그러냐. 아까부터 씨발 이 정도 대답해줬으면은 그냥 아이 고맙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세요 형님 딱 이 정도 얘기하고 그냥 닥치고 있지. 뭘 자꾸 이거저거 쳐물어봐 내 행보에 대해서. 어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없으신 거야. 그러게요. 제가 참 그렇습니다. 노력할게요. 근데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좀 D&D 중독됐어요. 다음에 뭐 하죠? 뭐 일단 뭐 나중에 하죠. 아 저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없어요. 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없습니다. 예. 행운이 고마워. 전자는 소리 안 껐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아이 잘 나오네요. 잘 나와요. 야 저거 너무 시끄러워. 근데 전자녀 100개 저 처음 할 때부터 시끄러웠어요. 저거 좀 바꾸자. 추천 받겠습니다. 100개 사운드 뭘로 바꿀까요? 나는 야박력 있는 남자 나라라라라라라 상남자. 그거 좀 한번 걸려. 아 그거 안 해. 그거 하고 싶다. 누가 채팅창에 쓰길래 그냥 한 거야. 방송 기다리고 있는 팬들 많아요. 빨간색 하트. 방송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많아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잊지 않고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소울리스라뇨.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 찾아주시다뇨. 아, 너무 기쁩니다. 케미치 적용 안 돼요? 적응하세요. 근데 위에서 비추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거예요. 예, 위에서 비추는 것보다는 이게 나아요. 어. 위에서 비추면 뭔가 눈빛이 너무 눈 뜬 게 제가 쌍꺼풀이 좀 풀릴 때 약간 너무 안검하수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좀 별로더라고요. 멍 때리고 있는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 방송 진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 지금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방송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집이 너무 어지러워서 집이 너무 더러워서 방송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예, 내가 좀 그런 것도 소통을 할걸 그랬다. 이래서 안 합니다 저래서 안 합니다. 근데 또 이래서 안 합니다 저래서 안 합니다 하면 또 혓바닥이 길대. 사람들이 혓바닥이 길고 그래 보인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아 쉬어요 쉬어요 예, 공지 늦어서 미안해요 쉬어요 이러면 또 장난치는 것 같고 약 올리는 것 같대. 어쩌라고 씨발 어쩌라고 이 씨발. 지나간 건 그만 얘기해요. 뭐 월요일 화요일 뭐 쉬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병원 가야 되네. 나 내일 병원 몇 시에 가야 되니? 8시 이후에 가면 돼. 8시 이후에. 좋습니다. 근데 금식해야 되지 않니? 예, 8시간 전 금식입니다. 8시간 전에 금식을 해야 된다. 형이 3시에 식사를 하시면은 11시쯤에 가면 됩니다. 병원을 조금 미루는 거 어떻니? 예? 예바지? 예방가? 왜냐면 내가 배가 고프네. 아니 식사하고 상관없어요. 미루는 게 아니라 그만큼 8시간 뒤에 가면 된다? 네. 형이 지금 식사를 하시면은. 아니 병원 아침에 갈 거라서 한 10시 네. 가면 돼요. 응? 병원 10시 가면 돼요. 10시? 네. 10시 어차피 검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금식만 하면 됩니다. 그래 피검사 하러 가요. 피검사 오듐 검사. 예, 화상 흉터 문신 안 할 거예요. 문신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기 약간 화상 흉터가 좀 이제 보기 안 좋게 돼 있는데 좀 시간 지나면 허옇게 벗겨질 것 같아요. 예, 뭔가 박피한 느낌으로 오히려 좋아. 제가 월요일에 방어를 시켜 먹었는데요. 아, 너무 양이 적더라고요. 예. 너무 적어요, 양이. 아, 어떻게 대방어가 뭐 얼마나 시켜야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지? 막 짜증 열받더라고. 방어 철이거든요, 지금. 11월부터 해 가지고 1월까지 아니야 1월까지야 방어는. 뭔 3월이야. 3월이면은 따뜻해질 텐데. 아, 좀 그래서 돈이 아깝더라고. 아니 진짜 막 5기나 갖고 한 번 더 시킬까 그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집에 이제 남은 모든 술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술을 요즘 먹고 있어요. 치운다는 느낌의 술. 치운다는 느낌으로 위스키랑 이렇게 하이볼 만들어 먹고 그걸 하는데 이제 딱 집에 이제 발렌타인 30년산 하나 딱 남았어. 한 병. 근데 저거는 이제 내가 좀 기분 좋은 날에 까서 먹을 거고 이제 집에 있는 모든 술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 뭐 이래저래 선물 받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와인도 먹고 뭐 먹고 그랬는데 뭐 어떤 술은 좀 별로여갖고 그냥 바로 싱크대에다가 바로 갖다 그냥 콸콸콸콸콸 버려버렸네. 예. 술을 뭘 줘요? 그것도 얼마짜리 얼마라고. 아니 뭐 맥주는 별로. 예.
맥주는 별로. 요즘 뭐 이렇게 빈대 소식이 많아? 우리나라에 빈대가 들어왔어요? 빈대? 빈대 한 번도 물려본 적이 없는데 빈대 물리면 엄청 아픈가 보네. 이렇게 피부에 많이 올라오나 봐요, 빈대가. 빈대가 나오고 있다. 기름 안 발랐고 그냥 저 스킨 로션밖에 안 했습니다. 예. 수원에서 빈대가 발견됐다고. 근데 빈대가 나오면 안 되나요? 빈대가 나오면 안 되나? 모기나 빈대나 똑같은 거 아니야? 모기랑 두드러기 동시에 올라온 것처럼 올라온다고. 오늘 약간 변유한필이라고. 아, 근데 저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송한데. 예. 뭐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얘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저처럼 생긴 거기 때문에 저다운, 예, 저답게 생긴 거죠. 예. 예. 그래서 빈대 얘기나 계속 해봐요. 빈대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격에 맞게 시켜도 사람 수에 맞춰주는 거라 양을 늘 좀 수선해서 일한 적 있는데 비일비재한 국룰임. 그래요. 방어, 아까 방어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레조님? 아니 근데 방어 53,000원짜리 대자, 그러니까 대방어를 시켰어요. 소방어가 있고 대방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대방어를 먹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가 대방어를 시켰어요. 53,000원짜리를. 중짜 대짜 있길래 대짜인데 이게 어떻게 대짜지? 성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방어가 이렇게 좀 더 이제 올라올 때 한 12월 정도, 11월 말 정도, 11월 초, 12월 초중순쯤 그쯤에 그냥 시켜서 먹을래요. 예, 양이 적어갖고 성나가더라고. 빈대를 말살을 안 시키면 자꾸 늘어나요? 그렇구만. 예. 그래요. 빈대를 한 번도 안 물려봐갖고 엄청 아픈가 봐. 요즘 저 보니까는 막 빈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빈대한테 물렸다고 해서 뭐 병 걸리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피부 트러블이 잠깐 있는 거지. 뭐 놔두면 알아서 잘 낫고 그런 거 아니야? 선진국은 그거 빈대가 없어야 되는 거야? 빈대 물려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좀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래서 아파트에 살아야 돼. 아파트에 살아야 돼. 진짜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는 게 좋아. 아파트에 살면은 모기도 안 물리고 빈대도 안 물리잖아요. 개미도 없고 바퀴벌레도 못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쵸? 날파리도 없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아야 돼요. 아파트에도 빈대가 있어요? 진짜? 아파트에도 빈대가 있지? 아파트는 그래도 그 뭐 한 뭐 가끔씩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변기랑 이런데 하수구 이런데다가 뭐 소독하고 뭐 이렇게 한 번씩 하던데? 아파트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매 층마다 다니면서 하니까 벌레가 있을 수 없지. 아무리 좋은 아파트 살아도 버스나 지하철 타다 빈대 옷에 붙어서 딸려올 수도 있다. 아, 그러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또 조심해야겠네.
아무튼 뭐 빈대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아, 순간 말 잘못할 뻔. 궁금한 그냥 순수 순수 궁금증, 순수 호기심에 나중에 빈대 한번 물려볼 일 있으면 빈대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 그랬는데 너무 빈대 때문에 고생하거나 힘든 사람들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멘트 같아갖고 예, 쏙 들어갔어. 그래서 아, 빈대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어. 더 파이널스 이거 인기 있을 것 같냐고. 아 인기 있죠. 예, 그 하나만한 질문을 그 왜 합니까? 사람 하시는데 대방어 시켜도 사이즈가 작은 건 인스타이고 아. 미리 많이 주세요라고 해야 그나마 많이 좀. 말도 안 돼. 대짜 시키는데 많이 주세요. 정량이 있겠죠. 예, 정량이 있지 정량이. 많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많이 주고 적게 주세요 한 사람은 어디 있어? 대짜 시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을 기대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겠지. 아무튼간에요. 저는 한 12월 중순 전까지는 대방어 안 시켜 먹을랍니다. 솔직히 그닥 맛도 없었음. 약간 방어 먹으면은 좀 약간 아삭한 느낌이라 그러나? 회인데 그 아삭한 느낌. 그런 회도 있잖아. 난 방어가 좀 약간 아삭하게 그런 그 탱탱하고 좀 쫄깃하고 그런 그 방어가 좋던데. 흐물흐물한 거 말고. 낚시에서 방어 잡는 컨텐츠 어때요? 너나 하세요. 너나 하세요. 너나. 너나 하십시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고. 씨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네. 대화를 나눌 대상이 없습니까? 일상에 친구가 없어요? 왜 아무 말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말 같자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시청자 너무 싫어. 방송에 하등 도움 안 되는 사람. 장원영도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 왜 자꾸 하십니까? 그럼 그 내 하지 말라니까. 그냥 머릿속에 드는 아무 잡생각이나 그냥 아무렇게나 채팅창을 치네. 채팅창에.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채팅을 안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너무 그 쓸데없는 이야기야.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거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약간 사람이 되게 산만해 보여. 산만하고 가벼워 보여 사람이. 맞아 맞아 맞아. 가벼워 보여. 나도 그런 반응을 좋아하니까 자꾸 하는 걸 아는데 내가 그래서 참다 참다가 하는 거야. 안 했으면 하는데. 화면 꽉 차니까 좋지 않아요? 오히려? 가까워지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제 생긴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면에서 보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얘기하는데 좀 나 이거 되게 잘한 것 같아. 모니터 사가지고 뭔가 배치 바꾸면서 선정리 한번 다시 하고 뭔가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이런 대공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카메라를 좀 여기서 항상 위에서 비추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좀 내 눈높이에다 딱 놓으니까 아주 좋네. 저는 마음에 드네요. 화질도 더 좋아 보이잖아. 테크 유튜버 같아. 그러게. 화질이 좋아서 그런 듯.
가까워, 화면에 가까워졌으니까 얼굴이 커진 거죠. 네. 아, 스파이더맨을 이제 쉴 때 이제 방송 이제 이틀 쉬었으니까 쉴 때 그냥 스파이더맨 쭉쭉 밀었는데 아, 길긴 기네. 그 이야기가 이제 딱 그 베놈 이제 딱 베놈 해치우는 그 단계까지 갔어. 해리가 이제 베놈이 돼버렸어. 해리가 베놈이 돼갖고 그 베놈이 된 해리를 해치워야 되는 딱 그 정도까지 갔는데 아 반복에다가 나는 막 그렇게 되게 막 재밌어졌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 매번 하던 시리즈지만 하다가 좀 밀다가 졸리면 자고 좀 밀다가 졸리면 자고 네. 어거지로 뭔가 스토리를 미는 듯한 느낌으로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새 짜증이 나더라고. 헬스장 게임 한국어 패치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됐음. 나 오늘은 별로 게임을 하고 싶지가 않네. 나는 오늘 별로 그렇게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디운디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오늘은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예, 오늘은 내가 좀 말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 예. 전화데이트? 뭔 전화데이트요? 식사는 시키지 말까요? 밥을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쇼 기대할게요. 빨리 드시면 빨리 드실수록 좋아요. 그치? 예. 병원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아요. 컴퓨터 이제 작업 표시줄 그거 좀 바꿀게요. 색깔이 아우 다미안님 고맙습니다. How are you? How are you? You face fucking holy disgusting. You face is very fucking ugly disgusting. Okay? I'm really actually you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You penis is very small penis. Okay? I really actually.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병원 갔다 오면 내일 병원 딱 갔다 오고 야무지구만. 보내라 보내. 병신.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이거 왜 뜨는 거야? 이제 좀 수능 얼마 안 남았.. 아 수능 얼마 안 남았네. 수능이 예. 아? 오늘이잖아요 오늘. 어?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 수능이야? 네 12시 12시 지나서 오늘? 아하 야무지구만. 아 또 이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또 결실을 맺는 그런 시기가 왔네. 예. 수능 난 본 적이 없어가지고 24학번
아 맞아 여러분들 서현민 그 수트 이렇게 뭐 어디 구치소가 들어갔고 그 나 포함해갖고 고소한 사람이 9명이래 어 오늘 검사랑 통화했음 랄프야 네? 이거 그 작업 표지 줄 색깔을 어떻게 바꾸냐 이거 왜 회색으로 돼갖고 좀 검색해볼게요 시인성이 안 좋네 윈도우 작업 표시 줄 색깔 아니 윈도우 11 아니잖아 얘는 윈도우 10이잖아 10이에요? 어 정말 간단한 윈도우 10 작업 표지 줄 색깔 변경하기 바탕화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 개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색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음 표면에 테마 컬러 표시, 시작 작업 표시줄 및 알림 센터 밑에 체크 하시고요. 그리고 색깔을 바꿔주면 됩니다. 어 뭐라고? 다음 표면 테마 시 밑에 체크하고 제목 표시줄 및 창테두리 그 위에 시작 작업 표시줄 및 이게 알림. 이게 나는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 왜 체크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내려가지고 예, 색 선택을 사용자 지정으로 바꿔주십니다. 색 선택. 예. 안 보여. 없어 없어 없어. 병신 새끼. 저게 안 되잖아. 나는 이거 왜 다크 모드를 쓰지? 아. 얍. 바뀌나요? 얘 작업 표시 줄 색깔이 아예 안 바뀌네. 원래 이게 바뀌었던 걸로 아는데 안 바뀌네. 안 바뀌어. 원래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네. 잠궈서 그런가? 뭘로? 넘어가. 버그인가 봐, 버그. 재부팅하면 될 수도 있어. 아니 아니요. 저 기존에 쓰던 컴퓨터. 예. 그 방송용 컴퓨터. 그거 윈도우 10이어 가지고. 예. 그거임. 밥을 좀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밥을 좀 먹고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 좀 뭔가 말을 좀 많이 하고 게임을 좀 줄이고 그러고 싶네요 오늘 좀 말이 많이 하고 싶은 날 나 핸드폰이 화장실 놔뒀나? 가져올까요? 핸드폰을 좀 보고 좀 시켜야겠다 아니 뭔 술 먹방입니까? 네. 술 먹방은 좀
수능 기념 수능 국어 문제 풀어보라고. 시시해서 안 해요. 예. 너무 시시해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수능 문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지금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저는 삶의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식 말고 지식 말고 뭐라 그러지? 통찰력?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요즘은 치킨집이 약간 좀 그런 치킨집이 좀 잘 되네. 동네 치킨 같이 이렇게 약간 좀 옛날식 그런 치킨 그런 게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뭔가 좀 가성비의 영역으로 들어서나. 오. 요 개쩌네. 이럴 때일수록 굽네를 시켜야겠다. 고추바사삭 맛있더라. 고추바사삭. 고추바사삭 순살로다가. 고추바사삭 순살로 시키세요. 순살이요? 예. 고추바사삭 순살. 고바는 순살이죠. 고추 바사삭 순살에다가 굽네가 피자도 하는데 피자도 맛있나요? 난 피자까진 좀 너무 그 조합인 것 같은데. 주지 바사삭 하나랑 다른 것도 뭐 시키면 되나요? 고추 바사삭 1.5인분처럼 시킬 수가 있네. 감자 나는 별로. 떡사리 토핑이라는 건 뭐지? 떡사리 토핑이랑 고추 바사삭 순살 1.5인분으로 시킬 수가 있네. 기영이 두 마리 치킨 좋은데요. 제가 요즘 그 치킨이나 이런 닭 요리들 뭐 볶음이 됐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닭도리탕 뭐 찜닭 뭐 이런 거 전부 다. 근데 이거 보니까 원산지가 전부 다 브라질이에요. 국내산 정육 닭을 쓰는 곳이 몇 곳 없더라고. 그래서 굽네로 시키는 거임. 근데 고추 바사삭 그 1.5인분 같은 경우에는요. 순살이 안 돼요. 아하. 한 마리 반 되고요. 윙봉 한 마리 반 되고요. 통다리 한 마리 반 됩니다. 아니 나는 순살로만. 그러면 일반 고추 바사삭을 시키도록 할게요. 국내산 순살이니까. 여기다가 아까 뭐 떡 고추가 훨씬 더 많이 쓰네. 떡사리. 피자는 피자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니 얼마 전에 그 굽네를 시켜서 먹었어요. 고추 바사삭을. 늦게까지 하더라고. 막 새벽 3시 넘어서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시켜서 먹어봤는데 괜찮은 거야. 그 뭔가
순살인데 순살에서 좀 약간 냄새날 때가 은근히 있어. 뭔가 이게 확실히 냉동 정육된 닭이랑 좀 다른 느낌이 좀 있다. 그러니까 브라질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시켜 먹는 웬만한 브랜드들 순살은 내가 알기로는 이게 그 배민도 원산지 볼 수가 있어요. 예. 국내 순살은 국내산이야. 맞아요, 맞아요. 예. 국내산 순살을 먹으니까 뭔가 좀 더 냄새도 안 나고 뭔가 좀 더 난 좋더라고. 어. 브라질 순살은 이게 전부 다 그 냉동이라 어. 그죠? 예. 브라질 닭이 그리고 좀 커. 플라시보 아님. 내 입맛이 기억해. 리뷰는 뭘로 받을까요? 리뷰는 거기 에그 타르트 될 걸? 예, 에그 타르트. 어, 에그 타르트. 에그 타르트도 맛있더라.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 느긋하고 잔잔하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제이 중에 뭐 그 공무원이 비제이 활동을 하다가 걸렸다 그러네. 어. 공무원은 이제 따로 돈을 벌면 안 되니까. 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게임 갓 오브 웨폰이요. 갓 오브 웨폰. 예. 그런 뉴스가 있는데? 네이버에? 하면 안 되잖아, 그지? 50분 걸린다고. 어? 50분. 50분이 걸린다? 잠깐 용돈벌이 식으로 한 건가? 근데 잡기 어렵지 않나 여러분들? 공익도 그러고 내가 알기로는 어 잡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 알려지지만 않으면 누가 꼰지르지만 않으면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꼰지르면 이제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아 누군지 떴음? 그 공무원이 누군지 떴어요? 9급이야? 7급이라는데요? 7급 공무원? 네. 그럼 꽤나 배운 사람 아닌가? 7급은 엄청 어려운 거지. 그러면은 그 7급 공무원 BJ는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 공무원으로? 뉴스에 다 뜬다고. 근데 7급 공무원 되기 전에 임용하기 전에 어. 잠시 했었다 방송. 그 말인 것 같아.